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아까 반도체 주세 공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그 세액 공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세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기업들에서 어떤 친기업적인 성향을 좀 드러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의 매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이슈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정부가 세액 공제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기업들은 화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닉스가 진행하고 있던 기존 투자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그 착공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그 세액 공제 지원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아마 협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착공이 이제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삼성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투자 같은 경우도 빨라질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물론 삼성자 하이소 물론 이런 그 지원 소식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가 어떤 탄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소부장 쪽이 좀 더 낫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투자 세액 공제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소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가 어떤 탄력성은 삼성전자인지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이 좀 더 낫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부장이 또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일단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한번 참고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메모리 파운드리 인프라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산을 하지 않겠다. 우린 도리어 출하량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센터 증설이라든지 신규 CPU 향, DDR5 채용 확대 전망. 최근에 와서 데이터센터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이미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를 종합해 봤을 때 두 가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하량이 어쨌든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DDR5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 좋은 종목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 뽑아보고 싶은데 심텍, ISC, 하나머티리얼즈. 일단은 인텔의 사파이어 FPGA가 과연 언제 나오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AMD 쪽에서 EPYC 4세대라는 DDR5가 지원이 되는 서버용 CPU가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그쪽에 들어가는 이 서버용 CPU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을 현재 AMD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AMD가 이미 그 서버용 CPU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텔도 이제 마음은 좀 바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나온다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나올 시간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DDR5 쪽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심텍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모듈 PCB 쪽에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DDR5 DRAM에 필요한 메모리 모듈 PCB를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DDR5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회사가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DDR5뿐만 아니라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이제 후공정 테스트 이쪽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ISC, CPU라든지 GPU 그리고 MCU 테스트용 소켓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전부 이제 감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ISC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파운드리 인프라든지 그리고 DDR5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하량 증가. 출하량이 증가를 한다는 건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회사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는 저는 하나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식각 공정 장비용 소모성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식각은 그냥 깎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리콘이라든지 실리콘 일렉트로드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를 소모성 부품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소모성 부품 수혜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침택, ISC, 하나머티리얼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소부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특징적인 상황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상하이 인구의 70%가 코로나에 걸렸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코스닥 아침 9시 19분 현재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전광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어느 섹터의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개파락의 양봉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DDR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폴드폰까지 다 강세로 보이고 있는데 여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섹터의 반도체 장비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이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 놓는 초입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유진테크도 동일하게 21선 눌림목 21선 저항은 살짝 받지만은 자 밑에서 따라오는 수급이 자 오늘 오후장까지 만약에 수급이 이어진다면 뚫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 하나 머트리얼즈 그리고 유진테크 관심을 가져보시도록 하고요. 특히나 오늘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로봇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 어제의 음봉을 오늘 먹는 개파락의 양봉에 SPG까지도 저가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고등학교의 새 학기부터 자, 원격 수업, 원격 온라인 학습이 필요한 학교들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원격 수업 쪽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IB 경영이 오늘 지금 현재 26%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특히나 이 좀 먹힌다. 다시 말해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는 새로운 테마가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고 IB 경쟁도 오늘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자 그중에서 원격 진로와 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나무 기술까지 지금 현재 대량의 수급을 외국인이 몰리는 걸 보게 되면 장중에 VAI까지도 가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하이에 지금 상하이의 70%가 지금 간염이 걸렸고요. 특히나 이 중국의 홍콩에서 중국으로 자 의약품 밀수품까지도 지금 활개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하이의 70% 감염이 이미 되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베이징 감염률도 이미 80%나 육박해서 지금 전 이 국가 질병통제센터에서 자 유행 병학 수석 과학자들이 지금 모여서 자 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대응 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발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19 의약품의 품귀 현상이 보이면서 여러분들 그 홍콩, 대만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에서도 사재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중국으로 밀반입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정점에 이루어진다는 모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은 신세계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6% 정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질리언스의 해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회복의 해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출국자 수 같은 경우 한 2천만 명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한 70%까지 회복이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해외 출국자 수가 좀 아무래도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면세점 이용객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업계에서 새해 내국인 대상으로 또 프로모션을 진행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 소식들 내내가지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저께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승 추세가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 같은 경우는 또 면세점 부분뿐만 아니라 백화점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최근에 물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또 양극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 하게도 초고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국내 5대 백화점의 작년 매출이 38조 원을 넘었습니다. 40조 원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초고가 소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현상이 좀 이런 현상이 보여주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매출 증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여행객수 증가로 해서 매수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가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상승으로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같은 경우는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매수가 밴드에 주가가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 2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네. 조금 전에 상하이 이 코로나 인구가 70% 육박이 되었고 지금 베이징 감염자도 이미 80% 육박이 되었다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정점에 다다르게 된다. 곧 피크아웃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 언론사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 반대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 시티, 파라다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약주, 특징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3분기였죠. 올해 작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금 실적 터라운드에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의 90일 관광 무비자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리오플링 최대 수혜주로 지금 뽑히고 있다 보니까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영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의 신규 오픈뿐만 아니라 확장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더 중국 관광객을 차후에 받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 올해는 2024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흑자 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특징주로 여러분들에게 은봉 공략 이야기 드리면서 매수가는 장중 오늘 지금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 좀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까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